네, 야무진 권총 같은 사나이 은총 씨와 함께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계속 약간 데자뷰 보는 것 같아요. 기시감이 계속 드는 느낌이. 네. 선생님은 계속해서 총 관련된 걸로 인트로 하시고 계속 먼지... 은총 씨는 계속 먼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관심사가 약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인트로마다 이거 이리비 언제 한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좀 들어요. 은총 씨가 사실 왜 그렇게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가 하면은 은총 씨가 이제 평소에 마스크를 이게 필터 기능이 있는 되게 좋은 마스크를 쓰고 네. 다니시잖아요. 평소에 이제 주짓수도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뭐 호흡기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요새는 뭐 워낙에 가격대 낮은 미세먼지 관련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요새 또 미세먼지 계속 또 안 좋은 네, 시기잖아요. 네, 그냥 아 뭐 나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굳이 내가 저렇게까지 뭐 유난스럽게 할 거 있냐? 아우 이제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꼭 하나씩. 네. 네, 이번에 저도 윤총 씨한테 추천 받아가지고 하나 네. 좀. 제가 할 생각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링크 하나. 네. 네. 앵간하면 그 스키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안전 고글 같은 거. 그것도 쓰는 게 좋대요. 그래요? 네. 눈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럴 거면 진짜 그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입고 댕겨. 어항 같은 거 네.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인트로를 해주고 계시는 네. 은총 씨 덕분에 네. 계속해서 이 날씨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 네. 일으키면서 오늘은 팬더 리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팬더 커스텀 샵의 커스텀 아티스트 마이클 란도 1968 스트라토캐스터 랭 모델입니다. 자, 저희가 란도 모델을 두 번 했었는데 네. 썬버스터도 했었고 그리고 블랙. 블랙도 했었고 오랜만에 란도 모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모델 최근에 했던 게 2015년도 꽤 됐더라고요. 벌써 한 3년 됐더라고요. 근데 란도 했을 때 뭔가 이게 아무래도 마이클 란도가 워낙에 이제 스튜디오 세션 스타일의 그런 기타 플레이로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을 때였고 물론 블루지한 그런 뭐 빈티지 장르들도 워낙 잘하고 마이클 란도 밴드를 따로 이제 또 네. 하시면서 네네네네. 그런 장르들도 워낙 많이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약간 좀 사람들에게 많이 유명한 이미지는 스튜디오 세션 약간 예, 이미지잖아요. 약간 좀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약간 어떤 좀 은총 씨의 좀 다채로운 그런 스튜디오 스타일의 연주로 모니터를 해보면 우리가 란도 모델을 좀 더 좀 그렇죠. 넓게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예전에 선생님이 치신 그런 리뷰의 란도 스타일과 오늘 은총 씨가 들려주실 란도 스타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기타에 대한 그런 사운드 분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이클 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마이클 란도,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연주로 유명한 스튜디오 세션 기타리스트로 1993년 기타 플레이어 매거진이 세계 독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고의 스튜디오 기타리스트로 선정이 된 예, 경력이 있습니다. 사실 뭐 유명한 그런 뭐 스튜디오 뭐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란도는 어떤 시그니처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약간 그 기타리스트의 풍기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인상이나 어떤 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딱 이런 것들이 정말 와 정갈하고 칼 같은 그런 느낌을 딱 사람한테서 벌써 기운이 그런 느낌이 나오죠.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좋아요. 야 그렇게 치지 말고 마이클 란도처럼 쳐줘. 쳐줘.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어. 그렇죠. 시그니처 같은 그런 네.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조니 미첼, 마일스 데이비스, 퀸시 존스 등 뮤지션과 또 비비킹, 레이 찰스, 핑크 플로이드, 조 코커, 로드 스튜어트, 필 콜린스 그리고 록과 블루스 장르 뭐 다양한 장르들에서 협업을 했고 마이클 부블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엘튼 존, 마이클 잭슨, 마이클 볼튼까지 마이클을 당시, 다 했구나. 마이클. 네, 뭐 온갖 마이클은 다 하고 자기도 마이클이고 네. 마이클들 약간 할인 행사 해주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것 느낌이 같은데, 좀 있어요. 또? 약 한 7,800장의 앨범, 지금 네. 뭐 거의 1,000장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정말 수많은 명반의 기타리스트로서 참여를 한 정말 전설의 스튜디오 네. 세션 기타리스트죠. 네, 그럼 마이클 란도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정말 그 기타를 그 어루만지는 듯한 어떤 직선적인 그런 기타 그 말 있잖아요. 나는 기타 뭐 통 안 써, 뭐 푹 꺾고 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픽업 셀렉터를 바꿔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 딱 한 단 딱 바꾸고 볼륨 막 이렇게 줄이고 마이클 란도 기타 칠 때 보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손이 진짜 정말 정신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치고 난 다음에 정말 여기 한 단 올리고 볼륨 요만큼 깎고 톤 이렇게 올리고 어루만지고 이런 게 보면은 와 저 사람 지금 거의 논문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팬 대신 피크를 쥐고 있는 남자 네, 마이클 그렇죠. 란도의 플레이 스타일 궁금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런 칼 같은 그 스타일. 요 이렇게 하는.
근데 또 보면은 요새는 그런 좀 빈티지한 스타일의 연주들도 많이 하시고 란도 밴드 하시면서 좀 그 3인 밴드에서 네. 자기 직접 노래도 하시고 네, 네. 근데 그 성격이 또 나와서 네. 노래가 엄청 막 테크니컬하거나 가창력을 요구하는 스타일 아닌데 네. 피치나 네, 느낌이 그런 게 또 엄청 정확해. 정확하네. 야 정말 저 사람 참 저 사람은 야 진짜 스튜디오 그 자체다. 네. 이런 느낌. 돌아다니는 스튜디오. 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스튜디오 마이클 란도의 네, 시그니처 모델 같이 리뷰 해보겠습니다. 694만 9천 원, 700이죠? 네. 네. 640 뭐 이게 뭐야 이게 700의 네, 가격에 할인가 548만 원입니다. 21%. 700에 550. 네, 700에 550.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 예전에 한번 실측을 다 해놨는데 뭐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를까 싶어서 재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전장 99.5cm에 네. 무게가 지난 예전에 쟀을 때 3.45kg로 완전 스탠다드인데 3.47. 뭐 그러니까 거의 목재 건조 상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두께는 43+2mm, 12플랫 뒷둘레 76mm로 아주, 아주 정말 딱 정말 평균치에 가까운 네. 스트렛의 전형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는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애쉬입니다. 애쉬. 그렇죠. 아 애쉬예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트웨이트 애쉬. 그리고 4개 메이플 커스텀 C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오, 네. 뒤쪽에 보시면은 멋지게 랠릭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샵 로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멋있는데 조금 성의 없이 한 것 같아.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느낌이 있어요. 뭐 우리가 항상 그 뭐 성의 없는 느낌의 기타를 생각할 때 로리 갤러거를 떠올리면 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정말 어디 가서 네. 주워온 기타. 네. 네. 지판에 이제 로즈.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은 184mm 반지름으로 빈티지 스타일 7.25인치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프렛은 21 네로우 점퍼 프렛인데 완전 그 스펙 자체가 올드 팬더 예, 그 스키, 그 스타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픽업이 궁금하네. 네, 픽업이 커스텀 샷 FET 50스 싱글 코일 스텝 픽업 네,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이거 2015년 5월 19일날 저희가 리뷰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선생님이 나도 가끔씩은 란도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 저도요. 네. 선생님은 근데 뭐 일단 픽업은 일단 이거 아니 이거죠. 네. 이게 날라가 돼. 꽃다리.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네, 저 정말 플레이스타일에 반대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차도남 대신에 부도남, 부도남. 부드러운 도시 남자 네. 네, 이렇게 들었었고 그때 5점 만점 기준으로 4.4점 나왔으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는 한 8.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 스펙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과연 이를 스튜디오의 어떤 정말 전설로 만들어준 그 특유의 네. 톤은 어떤지 팬더에서부터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네. 클린톤이고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김딜레이 은조. 오 프리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오 김은총 인공지능 추가. 네. 요거 좋다. 네. 어우 톤 좋네. 어우 이 진짜 사용하기 정말 좋은 톤들 네. 많이 나네요. 오늘 은총씨 샘플 다양해요. 오늘 AI 탑재된 마샬 클린톤. 네. 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 은총이야 마이크 은총. 아오 좋다. 오 좋아 좋아. 싱글만 세 개가 다르락 바뀌어 있는데도 톤 베리에이션이 정말 다양하게 좋네요. 자 은총씨 네. 오늘 야 이 10개 사운드를 10개 샘플 다 달랐어요. 오늘 AI 오늘 풀 가동. 자 팬더 개인 톤. 네. 시계즈 걸었습니다. 마샬 게임 추버.
이거 좋네요. 뭔가 되게 빈티지하고 올드한 그런 옛날 팬더의 감성이면서도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톤이 싹 정리가 되어 있는.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다양한 사운드 샘플을 다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펙 자체는 굉장히 옛날 지향적인 것 같은데 막상 사운드를 들어보면 왜 이 기타를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많이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명료하고 깔끔한 소리가 일품이고 클린톤에서 이 튀어나오는 이 빡빡 찍어준 이 느낌이 정말 좋네요. 정말 갖고 싶네요. 네, 톤이 진짜 좋습니다. 네네. 그냥 빈티지 팬더에서는 솔직히 이런 소리 안 나는데. 네, 이 사실 스펙만 빈티지지 네, 사운드는 잘 만졌어요. 네. 사운드는 전혀 빈티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운드를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네. 요거를 갖고 어떤 시연을 해주실 건가요? 그냥 뭐 또 김은총 스타일. 네, 네. 유튜버에는 뭐 그냥 네. 이제는 뭐 물어볼 필요가 네, 있나 싶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잘 어울리는 적당한 반주 찾아서 김은총 스타일로 치는 네. 버즈비 시연. 네,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김은총 버즈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어, 거의 란도급이야. 아, 네. 마이클 란도의 스타일의 또 연주를 네, 우리 오늘 아닙니다. 인공지능으로 네. 우리 총파고 네. 오늘 열심히 연주해 주셨어요. 란도 그 마이클 란도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은총 씨 나온 거 동영상을 보고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분 있다가 은총 씨 거 보잖아요. 그럼
비슷해요. 아우, 아우 욕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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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시에 보면 네. 좀 이상한데 10분 있다 보면 아, 비슷해. 자, 이 욕을 먹지 않게 선생님 또 네. 실드를 또 이렇게 또 네. 네, 정답 그러니까 쳐주셨습니다. 동시에 컴퓨터가 하나니까 네. 그래서 보고 한 30분. 아유, 우리 은총 씨 잘 치죠. 엄청 네, 잘 치죠. 사실은 은총 씨가 이런 어떤 스튜디오 그런 기타의 다양한 지금 어떤 스펙트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타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폭넓게 지금 사운드를 들으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란도의 다양한 포텐 터지는 네.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빌더가 줘서 기타 리스트가 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예. 그렇군요. 이걸 네. 쳐도 아 이거 마이클 란도 것 같다. 아, 그렇죠. 아, 네, 그런 느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네. 선생님 네. 네. 네, 커스텀 샵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입니다. 네, 커스텀 샵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 알겠습니다. 그 세션맨들끼리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진짜 스펙은 빈티지, 사운드는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대를 초월하는 스튜디오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점수 드릴게요. 이렇게 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기타가. 뭐 한 7, 80년대부터 2018년 현재까지 네. 네. 약 한 3, 40년 동안 정말 이 싱글 코일 3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바로 그만의 사운드 몇 대 몇? 네, 점수 몇 대 몇? 바로 9085 그렇습니다. 네. 정말 사운드 좋은데 이제 가격이 네, 너무 비싸요. 높다 보니까 550이다 보니까 약간 뭐 그런 부분에서 살짝 평균 9가 못 나오네.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네요. 400만원만 돼도 400만원 되었으면 999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은총씨 9.5로 갔을 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워낙에 요새 싸고 좋은 기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살짝 네.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살짝 한 단계씩 점수를 내려봤는데 그래도 진짜 은총씨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텀샵 중에 정말 귀에 꽂히는 네, 그런 아, 사운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네. 그런 퀄리티의 기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는 란도를 이런 스튜디오의 전설 기타리스트의 기타를 은총씨가 정말 다채롭게 모니터를 시켜주셔서 너무 즐거운 리뷰였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클린턴 10개 샘플 AI 돌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와 또 재미있는 또 우리 기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요새 은총 씨가 사실 거의 웬만하면은 유튜브 적당한 반주에 김은총 스타일의 그런 연주 네. 이렇게 해서 시연을 들려주시는데 뭔가 또 좀 특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또 연주를 네. 해주실 모델들이 또 준비 중이니까 네, 네. 많이 기대해 뭐 거스리고 반이죠 뭐. 아, 손이 안 돌아가요. 네, 거스리고 반 스타일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또 재미있는 모델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 씨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